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예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자,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가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철자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 중에서 제일 쉽고 또 제일 수능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우리 옷장 선생님이 거의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사물 묘사할 때 처음 알려주는 단어인데 옷장은 뚜, 아오, 라고 해도 되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뚜, 구원, 아오라고 해도 돼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 아오는 윗도리란 뜻이고 구원, 아오 하면은 구원이 아랫도리, 바지, 그다음에 아오가 윗도리. 그래서 아랫도리랑 윗도리 합치니까 옷을 총칭하는 류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뚜, 아오라고 해도 되고 뚜, 구원, 아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나는 뚜아오라고 배워가지고 이거 몰랐는데 하는 친구들은 우리 뭐로 알수 있죠? 그렇죠. 이 가방 가지고 알수 있겠죠. 가방은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자, 가방은 베트남어로 뚜이싹이라고 하죠. 자, 뚜이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봉다리 같은 것도 뚜이라고 하고, 싹은 손으로 휴대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뚜이싹이 바로 핸드백, 우리 특히 여자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뚜이싹입니다. 자,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T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이거 아마 여러분 보자마자 한 1초 만에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공부한 친구들은 1초 만에 풀수 있었습니다. 자, 역시 이번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 자, C랑 K랑 같고, G랑 GH랑 같고, NG랑 NGH랑 같고. 자, 이거 이제 이쯤 되면 좀 선생님이 약간 지겨워지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이상한 개드립을 날리잖아요. 자, 이거 틀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추적해서 고소해버리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아예 출제자들이 아니 점수 아예 주겠다라고 해놔서 주는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 정말 요즘 말로 개이득이네. 왜냐면은 2점짜리 문제는 1점짜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2점을 그냥 날로 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C랑 K, G, GH, NG, NG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G가 나오니까 답은 GH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해석하고 뭐 신경 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G를 보자마자 GH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성조 문제. 항상 매해마다 이렇게 Q&A를 보면은 선생님 성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서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성조 문제도 선생님이 제일 이렇게 딜레마긴 해요. 성조를 이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다 외워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추천하는 방식은 요즘 수능이 쉽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 글자짜리 명사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런 거는 성조를 좀 외워라라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과는 베트남어로 따오였던 기억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따오, 네, 뭐해? 사과를 따오 이렇게 이상하게 외우라고 시켰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성조는 올라가는 성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 문제 세 문제 금방 풀어봤어요. 자, 이제 어휘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자, 엠고 늑컴. 자, 바로 해석을 해보죠. 자, 너는 동생은 꼬, 콩, 자, 꼬, 콩이니까 지금 의문을 만드는 구성 요소예요. 자, 느하면 물이죠. 자, 물이 어쩌고 하니?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 답을 보니까 콩 아니요. 엠의 옹서에 아니요. 저 지금 막 마셨어요. 라고 하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끄이. 자, 끄이 하면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저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다. 되게 징그러네. 조커 같네. 자, 이 웃다란 뜻이에요. 웃다, 스마일, 그이.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사진 찍을 때 우리 1, 2, 3, 그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바, 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이 하면 이렇게 웃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김치 하는 것처럼. 자, 어쨌든 그래서 웃다랑 물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아니고. 자, 이번에 카트 하면은 이게 갈자예요. 이게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갈증나다 할때 갈자. 그래서 칸느억. 자, 칸느억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목이 마르다, 물에 갈증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목 마르니?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너 물이 땡기니? 이런 말.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콕. 자, 콕은 무슨 뜻이냐? 울다란 뜻이에요. 울다. 자, 수능 보고 울었어요. 선생님도 수능을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는데 수능 본 날이 좀 기억이 나는데 수능 보고 나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웃었더니 엄마 아빠가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울지 말고 이제 웃도록 해요. 자, 울다는 베트남어로 컵이에요. 여러분 혹시 곡하다 알아요? 곡.
곡하는 게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식으로 읽은 게 바로 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콕은 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응오이 4번에 응오이 하면 앉다. 뭐 어디를 앉아? 물에 어떻게 앉아? 자, 그다음에 누오이 하면 기르다. 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기르다 이런 것도 누오이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누오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들어갈 단어는 이 캣밖에 없네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